1번에서 4번까지가 돼지갈비 뼈가, 5번에서 15번까지는 보통 삼겹살로 빼요. 돼지 갈비 뼈를 보면. 근데 이게 한 1번에서 4번까지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오는데, 크기는 본인이 이제 알아서 좀 커팅을 해도 되고, 골절기가 없으면 커팅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. 2번 커팅 그러면 3등분이 되고,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커팅했어요. 왕갈비식으로 한번 떠보려고. 자, 오면 뼈를 일단 뼈 사이사이 폭 떠서 작업하실 분 계세요? 근데 이거는 아마 폭 뜬 걸 받아서 파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. 경제적으로도 시간상으로만. 이렇게 이제 뼈 사이 잘라가지고요. 여기다 칼집을 한번 넣어주는 데도 있어요. 구울 때 이게 벌어지면서 나중에 가위로 뜯게 편하게 싹 벌어져요. 그래서 칼집을 한번 넣기도 해요, 여기다. 한번 자르고 뒤집어서 피고 또 반대로 뒤집고 피고. 자, 한 요 정도만.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길게 가겠다 그러면 갈비에 보면 뒤에 덧살이 있어요. 덧살 갖다가 요런 게 거의 덧살이거든요. 마골이하고 이제 붙어 있는 거.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돼요. 그러니까 따로 넣어가지고 양념 배면, 배인 다음에 나중에 작업할 때, 요런 식으로 같이 말아서 나가도 돼요. 모양 내서. 그리고 칼집은 뭐 다이아몬드 칼집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한번 이 방향 놓고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고. 근데, 이 칼이 전용으로 그 칼집을 넣는 칼이 있어요. 그거를 이제 만들더라고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날을 안쪽으로 넣어요. 그래서 여기 끝에 부분을 땅에 닿게끔 만들고, 여기 딱 들어가는 부분만 날을 갈아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툭툭툭 치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. 그렇게 전용 칼을 만들어서 써요. 포를 뜰라면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다이아몬드 칼집이 되는 거죠.